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죠. 바로 갤럭시 S22입니다. S22인가요? 예. 뭐 이미 루머에서 다 나온지라 이제 특별한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 갤럭시 노트의 부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카메라나 다른 성능들이 좋아지는 것은 뭐 물론이겠지만 말이죠. 사실 노트가 없어진다 해갖고 Z폴드3를 구매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약간 배신감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나 사용 중에 이제 파손이 가장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운 스마트폰과 함께 필수인 강화유리와 보호필름, 케이스, 그리고 카메라를 보호하는 렌즈 강화유리 보호필름까지 촤르륵 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나는 뭘 선택하면 좋을까? 한번 보시죠. 더군다나 갤럭시 S22는 처음부터 기본 보호지, 액정 보호지가 붙여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필요하겠죠? 갤럭시 S22의 리뷰도 곧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장 애용하는 뭐 강화유리라고 그러면 화이트스톤의 프리미엄 동글라스 강화유리입니다. 아이폰과 같은 평면 글라스인 경우도 그렇지만 갤럭시와 같이 엣지 디스플레이 타입이라면 필름보다는 이제 강화유리를 추천을 드리곤 하는데요. 필름은 이제 휘어진 부분이 한번 뜨기 시작하면 아시겠지만 얼마 안 가서 먼지 들어가고 그래서 재부착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뭐 1년에 뭐 많으면 한두 번? 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교체를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뭐 경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뭐 특히나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하다 보면은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불편함이 귀찮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낙하나 충격 시 강화유리만큼 이제 대신 충격을 받아주는 그런 거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고가의 스마트폰일수록 강화유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액정 한번 파손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은 뭐 사실 괜찮은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액정 한번 요새 비싸죠. 그리고 강화유리 중에는 고르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요새는 깨져도 비산 방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거의 평준화가 된 것 같지만 색감을 본대로 잘 표현해주는 투명도랑 지문, 오염도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가형 강화유리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뭐 엣지 끝까지 커버해주지 않고 그 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불편해요. 액정이 좀 작아,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 보인다는 이런 느낌도 있고요. 빛에 비춰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면은 이게 역반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돼갖고 아 이게 제 색깔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폰이 이상한가 하다가 나중에 유리 교체 때 한번 떼보면 아 이렇게 좋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투명한 느낌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 지문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잘 되는지 봐야 됩니다. 뭐 이래서 동글라스 제품을 꾸준히 저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글라스 강화유리라면은 어디 안 가고 집에서도 자가 부착이 되는 키트가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점착액이라는 걸 써서 위치를 잘 맞춘 다음에 UV 램프로 고정을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중간에 이제 공기층이 없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부착 시에도 잘 안 들어가는 편이고요. 고정 전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해갖고 위치를 위아래로 좀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실패율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문인식도 더 잘 된다고 그래요. 똥손도 붙일 수 있게 매번 전용 지그나 보조 도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역시 좀 더 편리하고 실패 없는 부착이 가능하도록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 두 팩이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사실 실패를 해도 걱정이 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중간에 실패하면은 UV 고정 전이라면은 씻어서 재시도가 가능했어요. 근데 씻고 말리고 닦고 하는 게 좀 번거로웠는데 이렇게 두 팩이 들었다고 그러면 왠지 좀 든든하죠. 그리고 실패 없이 부착을 할 수 있다면 두 대의 폰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하나의 폰에 하나 끝나고 뭐 깨지면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뭐 아니면 커플폰으로 구입을 했다면 여친, 남친 폰도 같이 부착을 해줄 수 있겠네요. 사실 그래서 이게 1+1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도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스킹 테이블 작업을 좀 해줘야 돼요. 사실 뭐 방수가 된다고 그러지만 점착이 흘러 들어가서 굳으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 작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극세사천으로 잘 닦아줍니다. 사실 과정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알코올솜이나 극세사천으로 닦아주는 작업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디그에 잘 올려주기. 이때 중요한 게 테이블의 수평인지 테이블 자체가 작업 테이블이 수평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점착액이 딱 떨어뜨리는 순간 다른 곳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버블 수평계 액 같은 경우를 설치하셔갖고 폰을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폰 밑에 요새 카메라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지그에다 올려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있다면은 먼지를 또 제거해 주고요. 스피커 홀에 마스킹 테이블을 이렇게 부착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그에 올린 다음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스피커 홀에 마스킹 테이블 부착해 주는데요. 이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기 가이드 홀, 플라스틱 가이드 홀에 끼워서 위치를 잡으면 되는데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얹어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줘도 되는데 그보다는 이제 윤 같은 거 요거 같이 드는 걸로 살살 눌러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측 트레이 대신에 이런 부품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핀을 꼽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여기다 부착을 해 주십니다. 흡수 패드를 끼워줍니다. 포지션 브릿지라는 이렇게 까만색 플라스틱 디귿자 모양이 있는데 이걸 끼워주고요. 살살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점착액을 보시면 색상캡과 컬러캡과 검정캡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요. 색상캡을 먼저 열어서 이렇게 브릿지에다가 살살 돌려서 끼워주고요. 너무 힘줘서 하면 부러질 수 있으니, 그리고 위치가 잡으면 검정캡을 열어서 점착액을 떨어뜨려 줍니다. 점착액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거 중요해요. 방아유리에 파란 스티커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떼고 이 부분이 부착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쪽 왼쪽에 살짝 대고서 핀 위에 살짝 올려줍니다.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스피커 부분에 있는 핀에 살짝 올려주는 건데요. 옆에서 보면은 약간 경사지게 걸친 느낌이 돼요. 이건 액상 가이드인데요. 살짝 올려주면 무게추 역할을 해주고 정확히 점착액이 가운데 오는 위치, 올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레이를 한쪽으로 살짝씩 경사진 부분 기울이면은 점착액이 이동하다가 상측에 강화유리에 딱 붙어서 양쪽에 붙어요. 폰과 이제 강화유리 양쪽에 붙으면은 갑자기 쫙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타이밍을 봐서 가운데 이제 그 가이드 상의 플러스 위치, 동그라미 위치에 있는데 점착액이 오면은 핀을 딱 빼줘야 돼요. 전체가 다 퍼지는데 약 100초 정도를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요. 뭐 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60초 넘어가면 한 거의 90% 이상에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일부러 그런다고 막 손으로 누르거나 하면은 망합니다. 트레이에서 빼서 마스킹을 제거하고 알코올 솜으로 좀 닦아줍니다. 특히나 이제 강화유리 경계 부분 그쪽에 이제 뭉쳐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 닦아주면 돼요. 손톱으로 해서 UV 경화기의 버튼을 이제 두 번 따당 누르면은 60초간 켜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하 각각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바로 사용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나야지 조금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하시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주의할 점이라면 작업 테이블의 수평 확인, 그리고 점착액이 중앙에 왔을 때 타이밍 좋게 딱 핀을 제거한 후 참을성 있게 한 100초 정도 기다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뭐 웬만해서 실패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점착액, 지그, 그거의 도움으로 가장 힘든 정확한 위치에 먼지 없이 딱 부착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게 굉장히 장점이죠. 자, 요렇게 강화유리 부착을 해봤으니까 요거 초음파 지문인식이 잘 되나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착 전 느낌과 부착 후 느낌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문인식은 설정에 가서 지문을 등록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데를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문을 넣으라는 게 하나 나오죠. 그래서 지문을 이렇게 넣으면은 바로 인식이 됩니다. 예. 이 위치만 기억하면 이렇게 바로 예, 지문으로 인식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되죠. 예전보다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서 강화유리를 부착을 하고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지문을 인식하라고 나오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예, 바로 인식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재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입력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문. 네, 다시 끄고 여기서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문이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별 차이 없이 잘 되네요. 예, 초기 지문을 한 상태로 그대로인데 말이죠. 홈페이지 설명을 좀 보면은 부착 후에 아예 다시 지문 등록을 재등록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빨리빨리 좀 빠릿빠릿하게 되고 하려면은 재등록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요새 이렇게 보시면은 카톡 튀가 뭐 좀 일반화가 된 것 같아요. 다 튀어나왔으니까 뭐 안 튀어나온 게 없기 때문에 별 말이 뭐 말씀들이 없어요. 예, 저도 그냥 다 튀어나왔구나 이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필수인 것이 바로 렌즈의 강화유리 보호필름입니다.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없으면 어디 테이블 위에 놓을 때마다 이렇게 살살 놔야 되죠. 그래서 정말 작지만 요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강화유리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강화유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글라스에서도 좀 부착이 쉬운 이지글라스가 있습니다. 이지글라스인데요. 요거. 예. 보시면은 이지글라스는 이제 갤럭시 S20 그리고 20 플러스에만 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이드가 있고 바로 부착이 가능한데 점착액 없이 부착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울트라 기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필름이 있습니다. 여기 필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쉽게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스타트 라인 해갖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액정 보호 필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간단하게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착, 자가 부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가격도 뭐 이지라고 써 있는 것처럼 가볍고 그리고 화이트스톤 제품이니만큼 사용감도 이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와 더불어 한 번에 구입하기 좋게 화이트스톤에서는 이번부터 갤럭시 S20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자, 케이스는 두 종류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클리어 케이스고 하나는 스코프 케이스인데요. 요거 한번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옆에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TPU 재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장착을 할 수 있고 장착을 하면 요런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여기 하단에 보면 가끔가다 이게 홀이 작아서 두꺼운 단자 같은 경우 끼울 때 C단자 같은 경우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넓게 돼 있어서 웬만한 단자는 다 문제없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S펜 부분도 굉장히 넓어 갖고 여기 S펜을 쉽게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로고 있는 데나 컬러감이 확실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클리어한 느낌이고요. 전면에는 뭐 어차피 동일하지만 여기가 약간 흰색이기 때문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흰색의 느낌이 나죠. 투명해서 이 투명 이 정도고 뭐 마찬가지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C단자가 넓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US펜을 빼기도 좋고요. 근데 화이트 스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다르게 뭐 문구가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측면 버튼을 한번 볼게요. 버튼 누르는 거는 굉장히 느낌이 괜찮습니다. 이 측면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스코프 케이스는 블랙이 이렇게 약간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약간 여기가 음각으로 들어갔다가 버튼이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겉에 외관은 거의 비슷한 라인을 갖고 있고요. 네, 클리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가다가 버튼부가 이렇게 튀어나온 디자인입니다. 네, 이런 좀 다른 디자인이죠. 자, 이렇게 모든 보호장구를 장착한 갤럭시 S22 울트라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100만원이 훌쩍, 그리고 1테라 모델을 선택하면 거의 뭐 200만원에 근접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이 정도는 돼야 좀 아껴준다 생각이 되겠네요. 다들 무사히 동글라스 강화유리를 부착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이라면은 한두 번 정도 이제 부착 과정 동영상을 보고 설명서 한번 보시고서 진행을 해보시면 좀 빠르게 실패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아시죠? 여태 시야 영상 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래쪽에 동영상 정보란에 이벤트 관련해서 제가 정보를 날릴 테니까 이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